자, 근데 요즘 곽철용 그 배우가 왜 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 마포대교는 무너졌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 예. 김웅수 배우입니다. 네, 맞아요. 네. 곽철용은 극중 배우고요. 네. 본명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극중 뭐, 예, 더블러가 너 뭐 한 끝에 몸을 얼마나 태워? 뭐 이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아무튼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저도 이름을 들어도 근데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매니저가 그 배우 이름이 김웅수다라고 했는데도 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 네. 예. 자, 네. 일단 예. 위치는 김웅규에게 웃어주는 위치입니다. 예. 아, 그럴 수 있죠. 아프이님. 그럴 수 있어요. 최소 3킬 이상을 예측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갔다 와야겠다. 오. 그거 괜찮죠. 네. 저희는 그렇게 너무 이렇게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유연하게 경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멀리 있습니다. 네. 뭐 초반 빌드가 예. 어떠냐에 따라서 또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예. 이 맵에서는 메카닉도 테란이 자주 하기 때문에 예. 메카닉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이 맵이 언거리가 나왔을 때 적에게 좋은 이유는 네. 결국은 이 어시뮬레이터를 깼을 때 이 생기는 테란의 압박이 없어지는 예.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 전까지의 과정을 또 어떻게 만들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자, 별풍선 100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적인 승리 종족은 테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저그가 되면서 결승 3연승을 할 것이냐. 네. 야, 이문규 선수가 뭔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뭐냐면 지금 서치 자체가 2시에 오버레드를 날리고 대각 서치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가까울 경우, 그러니까 8시가 예. 걸렸을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위치인데 가까운 위치에 있을 경우를 일단 생략을 하고 네. 먼 거리부터 찾았거든요. 네. 이건 이몽규 선수에게 뭔가 계산된 플레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이몽규 선수의 기적 같은 결승전 경기 지난 시즌 1 기억납니다. 키세키 캐시 종족 최강전 첫 번째 시즌. 네. 자. 자, 일단 팩토리 올리는 것까지 눈으로 봤고 또 빠르게 봤기 때문에 이게 윤찬희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뭐 투스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는 게 가스 조절을 해야 돼요. 예. 왜냐? 상대가 보고 있는데 보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죠. 상대에게 막아라 라는 소리이기 예,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일단 마린을 나왔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다시 가스를 캐는지를 봐야 돼요. 가스를 조절을 하고 조절하네요. 예. 그대로 계속 조절합니다. 자, 계속 조절하고 있는 윤찬희 선수. 네. 테라팀의 선봉장 윤찬희 선수. 지금 윤찬 그 이몽규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도 많네요. 자, 하지만 일단, 반면에 네. 여러분의 투표는 아마 테란 팀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 자, 여러분 생각을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마리 대기 중. 자, 일단 상대 위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가보지 않는 이유는요. 예. 앞마당 레어를 봤잖아요. 예. 네, 앞마당의 레어가 되고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굳이 예. 저 SCB는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죠. 네. 아, 김민철, 김정우, 조일장 군대 가니까 무게감이 없다고요? 지금 저그가 아홉 번째 시즌, 열 번째 시즌 다 우승했습니다. 자, 일단 야, 이거 완전 클래식한 빌드인데 베럭스가 하나 더 올라가네요. 저 예 투베럭이죠, 본진. 예, 맞습니다. 본진 투베럭스. 이건 이제 올인이거든요. 예. 야, 뚫기. 자, 윤찬이. 자, 벌처로 상대의 어떤 경로를 다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찰할 예. 수 있는 저글링을 예. 요거를 벌처로 막아주고 투베럭 뚫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저 오버로드 찾아요. 자, 오버로드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5시에 가 있는 머린 둘. 그런데 오버로드가 대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스파이어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이몽규 선수는 단순해요. 상대가 팩토리를 갔으니까 당연하게도 지금 제가 저 마린 못 찾았나요? 오버로드? 오버로드? 지금 발견 엇갈렸어요. 이거 못 찾았죠? 못 찾았어요. 네.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헤매고 돌아서, 있습니다. 머리들이 돌아서 내려오죠. 돌아서 예, 머리들이 약간 헤매고 있고요. 이거는 확실히 일단 근데 통할 수가 있는 게요. 지금 서치가 중요해요. 시야를 그렇죠. 시야에 없죠. 머린들이 나오는 근데 거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지금 이몽규 선수는 이런 거 전혀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MCT가 지금 입구에 돼 있잖아요. 예. 네.
야, 대위기예요. 이거 윤철이 일단 투메딕 뚫기 같은데. 아, 파이어백까지. 투메딕 맞나요? 원메딕인가요? 원메딕으로 보였어요, 아까. 원메딕. 원메딕. 원메딕 벌처 파이어백 뚫기. 예. 4파백까지 찍었습니다. 이거는 저글링으로 막을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고. 자, 아직 못 본 거죠? 못 일단. 봤어요. 심증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제 확인. 볼 겁니다. 이제 볼 겁니다. 머리 아직 안 보였어요. 아직 안 보였어요. 자, 정면, 정면. 이제는 정면 봐야 돼요. 겹타고. 자, 벌처로 맞았고 안으로 벌처가 일단 머리들이 쭈르르륵 성큰 1.4 윤철이 이몽규를 완전히 화장실 왜 갔다 왔어. 야, 끝나고 가도 되는데. 네. 자, 근데 이거 점차 잘해야죠. 윤철이도. 윤철이 번째로 집중해서.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어찌저찌 막히면요 뒤가. 네, 일단 밑단이 나오거든요. 자, 와이어백 안쪽으로 성큰 하나. 자, 이거는 이거였네요. 윤찬희 선수가 앞마당이 없으니까. 예. 벌처 드랍을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벌처 드랍을. 예. 생각하고 안쪽에 성큰을 지은 거. 이거는 바이올린이 올 거야. 내본진 무시하고 들어올 거야. 이건 아니고. 예. 벌처 드랍 생각하고 지금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걸렸어요. 자, 그렇다면. 네. 유블리. 저는 일단 아직 더 봐야 돼요. 근데. 예. 저그가 괜찮을 수 있는 게요. 본진 3배럭이라서 지금 보시면 앞마당을 깬 것도 아니에요. 예. 스파이어를 날린 것도 아니에요. 예. 드론은 다시 찍으면 됩니다. 근데 윤찬이는 공격할 타이밍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저그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본진 플레이 해야 되는. 네. 윤찬이 선수 33대 33 인구수. 이거는 윤찬이 그 이몽규가. 예. 6뮤탈 이후에 더 안 찍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부터 올드론. 올드론 찍으면서 저글링으로는 어시밀터 깨고 공간 있어요. 나머지 자원이 남으면 그때부터 그냥 11시 멀티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춤추는 이몽규 선수의 뮤타리스크. 지금 상황에서 이전. 예. 상황에서는 드론을 많이 죽이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냐, 테란이 본진 플레이니까. 테란이 본진 플레이이기 때문에. 예. 드론을 다 잡는다고 해도 다 잡으면 아니죠. 앞마당 것만 다 잡는다고 해도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주요 건물들 혹은 주요 이제 저그가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것들에 대한 피해를 줬어야 되는데. 예. 지금 보시면 드론 계속 찍잖아요. 자, 벌처컨 해주고 있습니다만 드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리고 성큰 완성. 이것 또한 윤찬희 선수 입장에서는 득을 본 건 맞지만. 예. 그렇게 큰 득은 또 아니에요. 예, 또 맵의. 예. 특징 지금 3배럭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만약에 어시밀레이터 다 깨버리면 못 나옵니다. 예. 자, 블록체 멀티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네. 이몽규 선수. 윤찬이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기서 수비를 일단 하기는 하지만 수비로 되는 게임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 자, 머리들 다수가 있습니다만은 수비를 해야 되는 머리들. 그리고 계속해서 활약하고 있는 뮤탈리스크. 네. 굉장히 영리하죠. 뮤탈리스크 자체를. 예. 6-7기 정도만 찍어 놓고 비율은 생산 안 했습니다. 드론만 찍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해처리 하나 더 짓는다든지. 예. 이런 플레이를 하더라도. 자, 어시밀레이터 다 깼죠. 그러면은 이동 경로가 윤찬희 선수가 만약에 나가다가. 예. 어시밀레이터 깨지는 거 보면 지지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윤찬희는 지금 귀가 없는 상황이야. 자, 이동 경로. 여기 어시밀레이터 깨지고요. 깼어요. 여기 어시밀레이터 마저 공격. 자, 이쪽. 그나마 여기라도 지나는 가야 되는데. 팀 먹고 정글링 다시. 자, 그래도 마지막 희망. 자, 마지막 희망. 예. 어시밀레이터를 지켜라. 자, 이번규는 유즈맵처럼 이 어시밀레이터를 주고 이 어시밀레이터만. 그렇죠. 아니, 이번규는. 예. 지금 굉장히 영리한 게요. 여기서 테란이 못 옵니다. 왜냐면 저 어시밀레이터가 깨지면 트라벨링이 못 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규 여기서 어시밀레이터. 자, 오지 마라. 아유, 근데 컨. 자, 오지 마라. 와, 눈물. 이거 눈물 겨운 컨트롤. 자, 자, 어시밀레이터. 어시밀레이터 두 방. 자, 오. 자, 오예요. 오. 체력 있어요. 오. 자, 근데 쉴드가 차오르고 있고 윤찬이는 이게 마지막 병영. 이걸로 갔으면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어시밀레이터 깨졌고. 자, 이제 정해졌습니다. 예. 후속은 없어요. 후속 없습니다. 사실 이번규는 여기서 그냥 성크 두 개 세 개 져도 되고. 예. 자, 여기서 그냥 저 병영만 잘 막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끊어먹기를 해도 되고. 네. 일단은 양산체제를 이미 갖추고 있는 이몽규 선수. 공이랍이 끝났습니다. 바이오리 병영 끊어먹기. 자, 완전한 어떻게 보면 올인 상태라. 예. 윤찬이는 앞마당에 아직도 없습니다. 본진에서 스타포트 올리고 있거든요. 예. 이제 추가 병영은 드랍십으로 나르겠다는 소리예요. 아직 멀었죠. 그러려면은. 자, 인구수는 49대 47.
살짝 앞서가고 있는 유찬희 선수. 자, 노리고 있는 이몽규. 자, 11시 그냥 취소해버렸어요. 예. 짓고 있다가 그렇죠. 예예. 이 판단이 맞습니다. GMCT 지금은 테란이 앞마당이 없는 테란이기 때문에 예. 굳이 11시 무리하게 먹을 필요 없고 지금 스케치 찍어서 봤죠. 추가병력 갈 수 있나 못 예. 간다는 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몽규 선수의 마음은 여유로워집니까? 그렇죠. 아니 이몽규는 예. 그냥 병력 어디 있는지 예. 체크 잘하고 수비만 잘하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예. 자 11시 쪽에 있었던 드론은 잡아주고 있습니다만 자 일단은 그리고 지금 멀티가 11시로 갔기 때문에 저지가 한번 당한 거지 1시로 가면 또 못 가요. 아 가죠? 예. 1시도 역시나 드랍십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공간이라서 아, 끊어먹네요. 또 그나마 나가 있는 병력하고 본진 집을 지키고 있는 병력 끊어먹고 있는 이몽규 선수 배슬이 늦어지고 있죠. 예. 아 이게 배슬이 나오는 것도 애매한 게요. 배슬이 나와서 공격을 갈 수 있냐 하더라도 자 예. 이병력 일단 이병력이 말하자면 좀 사원을 걸어야 된다. 병원을 그렇죠. 걸어야 된다. 일단 지금 저 병력이 뭔가 시간은 끌어도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게 예. 이몽규 선수가 어쨌든 추가 멀티 못하고 드론을 많이 못 찍었기 때문에 윤찬희 선수가 이런 구도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윤찬희 선수도 지금 굉장히 근성 있게 물어뜯고 있어요. 네.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터렛 리펴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한시 쪽 해처리를 펼 시도를 하고 있는 이몽규 선수 대기 중. 그렇죠. 자원이 아직까지 없고요. 그리고 하이브티카 발반하고 있는 이몽규 선수입니다. 네. 자, 하나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예, 그렇죠. 네. 윤찬희 선수고 자, 잔펀치를 허용하고 있는 윤찬희 선수 너무 아파요. 방위력됐죠 예. 뮤탈 이게 일꾼이 지금 보시면 두 부대도 안 되거든요. 예, 한 부대 반 정도. 아 말이 아 끊어먹기 아, 이러면은 윤찬희 마음이 더 급해질 수밖에 없고 얘네는 지금 할 일을 잃었죠. 없죠. 지금 뭐, 정면은 못 뚫고 한시는 갈 수가 없고 이래서 멀티버스를 내가 안고 가겠다. 네. 자, 자 뮤탈리스크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네. 51대 66, 67 앞서가기 시작하고 있는 이몽규 선수 또다시 방문 커맨드 센터 지어지지 않습니다. 메슬 나왔는데 그래도 꽤 꽤 비볐어요. 꽤 비볐어요. 네, 꽤 오래 비볐습니다만 튼실한 뮤탈리스크도 네. 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하이브도 올라가고 있고 네. 확실히 이제 이몽규 선수의 상황이 좋다 매우 좋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윤찬이도 참 끈기 있게 배슬 이제 쌓아주면서 추가 멀티까지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원 커맨드 상태 그나마 이제 좀 희망적인 부분을 유찬이에게 두자면 예. 어쨌든 저그가 다른 조합 없이 뮤탈리스크 이후에 이제 가디언이거든요. 그래서 예. 유찬이가 이게 지금 인구수 차이는 좀 벌어지고 있지만 예. 윤찬이가 저 뮤탈리스크만 어떻게 괴멸을 시킨다든지 가디언만 이렇게 잘 막는다 이랬을 때는 꼭 역전이 나오는 게 꼭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저그들 원 스캔이어가지고 스캔을 뿌렸는데 그쪽에 그레이트 스파이어가 없었어요. 그럼 많이 빠졌어요. 이몽규. 다른 건 다 좋은데 오늘 뮤탈을 빼는 컨트롤이 좀 안 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사이언스 베슬의 이레디에이스에 조금 체력이 갈가 먹힌 상태. 네. 커맨드 센터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앉히네요. 네. 어떻게 내려앉혔고 은근슬쩍 베슬이 3개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도 뮤탈. 이몽규 선수?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면 그게 역전의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시가 드론이 어느 정도 붙였죠? 아, 없죠. 이게 마냥 이몽규가 아 이건 100% 이몽규 승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게요. 이곳이 역전. 어쨌든 이몽규 선수가 지금 자원을 병력과 테크에 다 투자를 했는데 데미지를 일꾼 몇 개 잡고 있는 거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한시를 못 돌리고 있거든요. 예. 이거 가디언 갔다가 진짜 역전 나오는 그림 서서히 나옵니다. 수습을 하고 있는 저 윤찬희 선수고요. 네. 울트라 스케번까지. 아 챔버는 일찍 지었으니까 예. 네, 미친 저그 형태로 가는 것 같네요. 중간중간 오버로드 커트됩니다. 그리고 네. 방업 상태는 어떻나요? 혹시 그 저그의 방업 저기 지상군 방업 챔버가 있길래 네 드론 찍어주시면 예. 아직 노업이죠? 노업. 자 이러면 뮤탈 관리가 오늘 안 되는데요 좀? 네.
지나가는 길목에서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자, 이게 나와 있는 병역인데 윤찬이는 이제 뱃슬 관리만 잘합니다. 뱃슬. 오야 윤찬이 선수 뱃슬 관리. 그래도, 하나 떨궜어 하나. 그래도 다행입니다. 윤찬이 선수. 예. 지금 뱃슬이 희망이었거든요. 예. 자, 뱃슬 일단 하나를 하나만 떨구고 나머지는 살려놓고 있는 윤찬이 선수 둘.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자꾸 사건 사고가 터져요. 가디언이 또 안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몽규 선수가 이제 뱃슬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 가디언을 가는 게 지금은 좋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은데 이거는 베스트 판단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자, 그리고 이 윤찬희 선수는 클로킹 레이스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킹 개발하고 있는 윤찬희 선수. 그러니까 윤찬희 선수는 이제 그레이트 스파이어를 확인한 다음에 레이스로 가디언을 막을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가디언을 안 뽑아주면서 이 레이스는 또 낭비가 될 수 있고요. 우버르도 좀 많이 끊기네요. 이거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섬세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 윤찬이 여자 이몽규 선수. 네. 하지만 운영이 됐을 때는 결국 이 맵은 저그가 좋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지만 예. 역시나 저그가 멀티를 먹는 거를 방해할 수가 없다는 점. 예. 네. 그게 좀 압박감이 세란에게는 크죠. 그렇습니다. 자, 울트라 과연 나오고 있을지 한시 쪽에 드론 붙었고 드랍십 등장. 요거는 이제 한시 멀티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기 위함이고 요건 이제 투가디언 정도만 찍을 생각인가요? 네. 자, 아직까지는 가디언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떠 있는 자, 요 뭐죠? 레이스인가요, 저게? 레이스. 자, 레이스가 레이스라서 길 열어줘요. 자, 스컬지를 잡아주면서 길을 열어줍니다. 길 열어줬어요? 자, 드랍식 뒤따라 옵니다. 자, 본진 성큼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해요. 윤찬희 선수는 공격할 이제 타이밍이고. 예. 그 이몽규 선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울트라가 나오기 전까지 이거 데미지인데요? 있죠. 데미지. 데미지예요. 왜냐면 윤찬희 선수 아니 그 방업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방업. 그래서 3 눌러놨네. 일단. 저 드론이 잡히고 일단 오버로 일단 저 레이스가 어그로를 잘 끌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예. 자, 그리고 울트라까지 확인했고요. 자, 좀 거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자, 레이스 다 떨궜습니다. 그럼 이병 조용히 모으고 있거든요. 조용히. 예, 그렇죠. 정말 살금살금 담장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몽규가 지상군 안마당에 지상군 얼마나 있네요. 안마당. 아, 그래서 좀 있네요. 커널 타고 빨리 와야 되는데. 자, 커널. 자, 지금 옮겨놔가지고 이거 양방이거든요. 본진 먼저 때리고 여기하고 이걸로 시작하고 이걸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바이오닉 봤어요. 자, 바이오닉 봤어요. 일단 자, 울트라 하나 있고. 자, 이쪽으로 뜁니다. 일단 뛰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로 자, 그럼 여기 신경 쓰고 있는 이몽규 선수. 자, 이레드 쓰고. 자, 그래도 이몽규가 잘 막았네요, 이거. 예, 일단은 12시에 갔던 병력은 사라졌어요. 자, 여기 구석에. 1시에 커널 타고 왔나요? 1시. 예, 더 왔죠. 왔어요. 예, 이건 이몽규 선수가 아주 잘 막았습니다. 담장 못 넘어오게. 예. 그리고 12시에 갔던 병력은 정리가 거의 되는 분위기. 이거 됐어요. 진짜 뮤탈이 못 봤으면 게임 순식간에 망할 뻔했는데 경기시간 17분인데 인구수 85대 87. 네, 물론 지금도 인구수가 저그가 앞설 정도로 저그의 상황이 좋기도 하고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요. 네. 업그레이드가 테란이 보시면 아직도 1업인데 저그가 벌써 방삼. 이거 이제 울트라의 업그레이드까지 이제 따라가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테란이 본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마르는 단계. 그렇죠. 마르는 단계다 보니까 뒷심에서 확실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예. 뒷심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럼 11시 퇴철 폈잖아요. 자, 그렇죠. 펴고 있네. 펴고 있어요. 이몽규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좋은 싸움을 유리한 싸움은 계속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이몽규 선수도 지금 자신의 경기력이 좀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말 좋은 상황이었는데 일단 계속해서 뭔가 흔들리는 모습이 조금씩 나왔죠. 자, 여러분께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 과연 오늘 최종 승리는 저거 할 것인지 테란이 할 것인지. 투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금 전에 있었던 그 한시 쪽에서의 그 드랍십 이게 윤찬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날아가면서 다시 이제 이몽규 선수 턴이 온 거죠. 자, 한시 활성화됐고요. 그렇죠. 젤라가 셰플까지 레이트 메카닉으로 전환. 이제는 또 폭풍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윤찬이 선수 아머리까지 올려줍니다. 더 길게 보는 판단이 지금 이것은 신전 젤라가 셰플. 신전 쪽 이레디 이런 거 좋죠. 어쨌든 뱃슬 잘 지켰네요. 네. 이러면서 레이트 메카닉으로 가는 판단은 근데 괜찮네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그렇죠. 자, 어차피 저그에게 지금 압박을 못 죽이니까. 네.
지금 보시면 이몽규 선수는 다시 올드론 찍고 11시, 9시 동시에 먹잖아요. 예. 이럴 정도로 이 멀티버스는 이렇게 부유해지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이몽규 선수도 중장기전에 또 강해서 네. 과연 어떻게 이리저리 뛰어다닐지 흩어지고 있는 윤찬희 선수의 병력을 다시 확인 원뮤탈. 자, 윤찬희도 만약에 이 레이트 메카닉을 완벽히 조사할 거라면은 예. 결국은 윤찬희도 2시 라인을 먹어야 돼요. 자, 공 2역 끝났습니다. 바이오닉 병력. 네. 다시 회군하고 있는 메탈리스크. 완전히 중앙을 금을 그어서 그렇죠. 나눠져 있네요. 이제 서로가 예. 먹을 만큼 먹고 하자인데 이거 쫙 흩어지는 거 뭐죠? 시야. 네. 병력은 저기 있는데. 네. 공일 방사업 됐습니다. 울트라. 네. 일단 확실히 윤찬이가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이몽규의 먹는 멀티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네요. 네. 자, 그리고 본진 자원은 이제 아마 고갈된 것 같습니다. 윤찬이 선수 드랍시 다시 한번 보입니다. 탱크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 자, 본진. 이건 이제 착각했죠. 저 오버레드 펼치는 거 보고 드랍이구나. 자, 이레디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뮤탈리스트 쪽으로 네. 노리고 있는 스커지. 패스를 지켜야 됩니다. 패스 향해서 일단 패스 몰이 하나 요격. 네. 오, 리트랍십! 야, 이런 거는 네 이몽규 선수가 피지컬이 좋은데요? 워낙 좋다 보니까 안 놓치고요. 뭔가 이제 조금 집중력이 살아난 듯한. 네. 지금 보시면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예. 모든 상황이 저보다 앞서 있어요. 예. 네, 업그레이드도 앞서 있고 그리고 이제 멀티력도 좋고. 반면에 테라는 지금 5시와 앞마당으로 네. 연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시, 2시, 3시 예. 멀티, 동시 멀티. 그렇죠. 이거는 좋은 판단이죠. 지금 당장 일단 이몽규 선수도 윤찬희의 정보력이 완벽하게 있진 않기 예. 때문에 무리하게 달려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윤찬희도 그냥 과감하게 동시 투 멀티. 이 판단 좋습니다. 이 경기가 20분을 넘어가네요. 네. 자, 야, 초반 올인 전략을 썼었던 예. 경기였는데 자, 됩니다. 이제 탑승하죠. 네. 이건 이몽규 선수는 정말 좋은 거죠. 이제 드랍으로 예. 상대를 흔들면서 정면은 어차피 저 젤라가 사원인가요? 저걸로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오! 예.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는 네. 이몽규 선수. 자, 원점 말려 죽이겠다. 이거 너무 좋네요. 말려 죽이겠다. 예. 그럼 테라는 돌아와. 이것도 액션일 수도 있고요. 진짜 타이틀일 수도 있습니다. 5시 쪽 노크하면은 반응 보여야죠. 이게 이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테란의 입장에서는 이거 드랍 맞네요. 예, 타 있었어요. 내리고 있는 울트라.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게요. 업글 예.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싸움. 네, 싸움 되네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예레디 합류하면은 네. 그렇죠. 메딕이 2메디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윤찬이 이곳을 104대 146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소모전은 여기. 네, 윤찬이가 매우 불리한 소모전입니다. 예. 저글링과 네. 함께 울트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메카닉도 노업이라서 네. 노업이라서요. 여기는 이제 5시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겠네요. 이러면 아, 울트라가 식사 중입니다. 네. 워낙 초반 상황이 좋았던 경기가 예. 조금 길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몽규 선수가 예. 네, 이몽규 선수 잡아내는 그림이 그렇죠 되고 있죠. 투하머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노업인 상태 메카닉 지지 이몽규 선수의 승리.